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명한 소설 상록수. 요즘 젊은이들도 이 소설을 뭐 읽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제 연배나 또는 조금 아래나 이런 되시는 분들은 소설 상록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심훈 작가가 쓴 소설이죠. 근데 이 심훈의 유고 작품집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그날이 오면. 이 책은 원래 일제치하 1932년에 출간하려고 했는데 조선 총독부의 검열 때문에 좌절됐고요.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1949년에 이 심훈 작가는 세상을 떠나시고 유고집으로 한성도서 주식회사에서 간행해서 그렇게 발간이 된 책입니다. 이 책에는 심훈의 둘째 형 설송이라는 사람의 발간사 그리고 이제 원래 출간하려고 했던 1932년 7월 충남 당진에서 심훈이 쓴이 머리말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심훈의 여러 글이 적혀 있는데 이 심훈은 1919년 3.1 독립운동에 가담했다가 붙잡혀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기도 했는데 그때의 감옥에서 어머님께 올린 글월 편지글이 또이 책에 수록되어 있고요. 또 시, 수필, 시조, 산문 등이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책 안에 있는 시 중에서 책 제목과 똑같은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 옛날에 학교에 중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운 기억이 있는데 요즘도 이 시를 배우나 모르겠어요. 이 시는 1930년 3월 1일 기미 독립선언일, 3.1 독립선언일을 기념해서 심훈 선생이 지은 시입니다. 1930년이면 뭐 해방되기 15년 전이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진짜로 캄캄했던 때입니다. 그때의 이 심훈 선생이 나라를 사랑하고 해방과 독립을 간절히 바라면서 쓴 시가 그날이 오면 이것입니다.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숨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합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심은 선생은요, 우리 민족의 해방과 독립의 날을 얼마나 절절히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갈망했던 것일까요? 일제 강점기 때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수많은 분들의 염원과 갈망과 기도와 기다림이 모여 우리 민족은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지요. 여러분, 기다림과 갈망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 사람이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갈망하는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과 갈망은 사는 데꼭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아무런 기다림이 없다. 어떤 갈망도 없다. 살아있는 게 아니죠. 사람은 지나간 과거의 일을 회상하며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기본적으로 미래를 향하여 걸어갔지요. 미래를 희망하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어야 삽니다. 근데 이 희망이라는 것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기다림, 그리움, 갈망, 소원, 소망 이런 것들이 희망이라는 그 안에 들어있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요즘 사시면서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그리워하십니까? 혹시 아이들이 외국에 살아서 코로나 제발 빨리 끝나고 애들 손주들 만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기다림 가진 분들 요즘 많으시겠죠. 여러분은 무엇을 희망하고 소망하며 사십니까? 시문의 이 시 제목을 빌려서 질문한다면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 날이 오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자, 이 주제를 신구약 성경의 흐름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중심을 꿰뚫고 흐르는 주제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섭리입니다. 성경 전체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구원의 소식을 가리켜서 복음, 곧 복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성취되고 이 구원이 본격적으로 살아 움직여 작동하는 그 현상, 그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세상에서 이미 작동하고 우리가 그거를 체험하고요. 그리고 영원한 완성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마치 큰 강물처럼 결코 끊이지 않고 흐르는 구원의 대하 드라마, 이 성경의 내용에서 그날이 오면 이런 주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고되고 예언되는 내용이 바로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 구원의 결정적인 그날이 오면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간절한 갈망과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자, 그러면 그날은 무슨 날인가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성취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성취된 구원이 성령의 강림으로서 사람들의 삶에서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것. 이게 바로 그날에 담긴 두 가지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의 강림,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와 존재하는 모든 흐름의 마지막 때에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 안에 이사와서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말세는 성령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긴 역사에서 마지막 시대가 시작된다. 이 마지막 시대, 이게 말세인데 말세 현상에서 핵심이 바로 성령의 강림과 내주입니다. 강림, 오셔서 함께 사신다. 내주,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 함께 계속 계시고 사신다. 이런 거죠. 성령 강림에 대한 예고가 구약에 쭉 나오고 또 신약에도 나오는데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런데 이 성령의 강림에서 여기에 관한 예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딱 한 구절만 들어라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알고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제일 마지막 최후에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보통 어떤 얘기를 할 때 마지막 얘기는 중요하잖아요. 글이든 말이든
마지막 얘기는 결론이라 그랬잖아요. 자식을 멀리 해외로 떠나보내면서 부모가 공항에서 마지막 주는 얘기는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남기는 유언은 중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생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그런데 요 1장 8절에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예고가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자, 1장 8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지요. 또 어떤 분들은 뭐 토시 하나까지 정확하게 암송까지는 못해도 워낙 유명한 구절이니까 남이 이렇게 하면 따라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또 요즘 마스크 썼으니까 참 아주 적절하게 따라하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는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 증인이 된다 이 주제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 이 주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6월 9일 수요예배 그리고 13일의 주일예배 설교에서 각각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세 가지 주제에 관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은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고죠, 그죠? 아직 임하신 건 아닌데 오직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근데 이 예고 뒤에 한 열흘 뒤에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말하자면 드디어 성령이 오실 거다, 드디어 그날이 올 거다 이런 건데, 이 표현에는 엄청난 역사가 여기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강림을 얼마나 오래도록 기다렸던 것일까요? 뭐 몇백 년 또는 천 년 정도 될까요? 성령의 오심에 관련된 갈망과 기다림은 얼마나 오래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일까요? 자, 저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드디어 성령이 오신다, 결국 그날이 온다, 요 기다림이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얼마나 오래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지 그거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의 그 시점에서 3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에 성령의 강림을 예언한 그날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6절부터 21절에 성령이 강림한 직후에 사도 베드로가 지금 강림한 성령, 이 현상은 구약 성경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된 거다, 이렇게 베드로가 아주 명시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요엘서 사도행전부터 300년 거슬러 올라간 시점입니다. 자, 이 요엘서의 시대에서 200년 정도 더 거슬러 올라간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강림을 예언하고 갈망한 기록이 또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의 선포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남북왕국이 몽땅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지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전 593년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 이 말씀에 성령이 오신다, 그게 예고되어 있어요.
자, 어떤 표현인지 한번 들으면서 찾아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겁니다. 아예 이사 와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사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제가 에스겔서 36장 몇 절을 읽어드렸는데 에스겔서에는 그날이 온다, 하나님의 영이 이사 와서 살기 시작하신다, 이거를 예고한 구절이 여기저기 더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뼈들에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47장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큰 강이 되고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번성하는 그런 환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환상도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더 올라갔죠. 에스겔의 시대에서 몇십 년 정도 더 거슬러 올라간 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성령이 온다, 그날이 온다 이런 예언이 울려 퍼집니다. 예레미야는 에스겔보다 좀 더 먼저 시대에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가 아직 망하기 전에 망해가는 그때에 활동했는데 주전 627년에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 그게 시내산 언약이고 십계명의 돌판과 구약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법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이게 성령의 오심을 말씀하는 거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 구원에 관한 역사 흐름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오신다, 그날이 온다 이 표현이 얼마나 오래 전부터 갈망하고 기다리던 것이었는지 이거를 지금 살피고 있죠. 세 군데를 먼저 살폈어요. 주전 4세기 요엘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시대, 예레미야 시대. 자, 그런데요, 성령이 오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날이 온다, 이거는 지금 살펴본 세 선지자의 시대보다 훨씬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이제 무지무지하게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 텐데 제가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연대 측정이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종이를 접듯이 한번 휙 접으면서 훌쩍 아주 오랜 과거로 가봅시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요, 사람들이 하나님 무시하고 창조주 필요 없다, 우리 사람이 신이 되면 된다, 말하자면 인간신을 갈망하는 우상 숭배의 극치, 이게 이 바벨탑 사건의 본질입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이때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11장 4절과 그리고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신이 된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조치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가 얽히고 그리고 꺾이면서 언어가 불통이 됐지요. 근데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으로 언어가 소통이 되고 그러면서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면 창세기 11장의 언어의 불통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언어의 소통, 이 성령이 오신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날이 온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이 표현은 창세기 11장 사태의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그 먼 태고적에 이미 그때부터도 성령이 오신다, 이게 사실은 거기에 간절하게 들어있는 거죠. 자, 한 번 더 시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표현은 성경의 기록에서 성령이 오신다 이거하고 연관된 제일 첫 번째 구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보통 이 구절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을 쭉 읽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예고하는 제일 첫 번째 구절, 그러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유혹한 뱀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구절에서 여자의 후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뱀 또는 뱀의 후손은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을 가리키죠. 악한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웃음을 거두셨을 때 악한 영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 아니었습니다. 악한 영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겨우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 정도를 상하게 했을 뿐입니다. 사흘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죠. 그 부활로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 사탄의 권세를 밟고 승리한 이 승리와 연관해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자, 사탄의 권세를 꺾고 승리한 승리의 시점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이 승리의 능력, 이 승리의 축복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나? 그는 성령의 강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부터 성령 강림까지가 한 50일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태고적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사람들 속에 살면서 그 승리의 능력을 만끽하게 한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하고 이미 연결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1장 8절에 성령이 오신다, 그날이 온다, 여기에 얼마나 오랜 갈망과 소망과 기다림이 담겨 있는지 그거를 추적해 봤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그날이 온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사십니다. 태고적부터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갈망하며 기다렸던 것이 성령 강림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날이 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듯이 기쁨에 겨워 축복에 겨워 살게 될 것을 기다렸고 갈망했고 소망하면서 삶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이 소망, 이 갈망,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며 살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며 손주들 잘 되라고, 그게 잘 되는 것,
그 기다림, 그 갈망, 소원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힘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드디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교회 성도들은 그 기쁨을,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지금까지 걸어온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공예배의 말씀 선포와 개인의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참 슬픔을 느낄 그런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해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 중에서 한인들이 많은 지역, 뭐 미국으로 말하면 뭐 뉴욕, LA, 또 남부의 애틀랜타나 이런 데 요즘 한인들이 많이들 이사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데나 또는 유럽으로 말하면 독일 프랑크푸르트나 베를린이나 프랑스 파리나 이런 데는 한국 기업에서 직원들이 해외에 3년, 4년 파송 근무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러죠. 그런데 해외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근처에 있는 교회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해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상사 직원으로 파견 나와서 그래서 교회 3, 4년 이렇게 다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면 한 7, 8년 전, 10여 년 전에 나오시던 분들하고 다르대요. 아주 차갑대요. 헌신하지 않는데요. 순수한 신앙이 별로 찾아볼 수가 없대요. 그 얘기는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그만큼 약해졌고 뭔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슬픈 일이지요. 사회적 신뢰를 상실한 것, 이거는 원인이 아니라 뭔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좀 충분히 누리고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리스도인이 기쁘지 않은가요? 이 슬픈 이 현상, 이 결과는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순수한 헌신이 사그라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속에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남을 돌보고 하는 이런 게 상당히 사그라들었어요. 이 결과, 이 슬픈 현상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맥락을 볼 때는 아주 명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께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살고 계신 성령을 옆방으로 밀어내고 저 문간방으로 밀어내고 내가 안방을 차지하고 내 삶의 주인은 나지 이렇게 사니까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내 속에 잘못한 것, 부끄러운 것을 회개할 때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의 은사도 오고 신령한 치유의 현상도 나타나고 기적적인 현상도 나타나는데,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읽으면 방언, 기적적인 치료 또는 이런저런 그거는 성령이 오실 때 나타나는 중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제일 중심적인 게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리스도를 닮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돼요. 한국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방언이나 신비한 어떤 치유, 기적적인 현상과 연결시키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쎄? 왜 그렇게 독선적이야? 자기 신앙이 최고인 줄 알아? 그건 성령의 충만이 뭔가 왜곡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의 제일 중심은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그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중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닮으니까 남을 향해서 선의와 호의로 대하게 되고,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남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령하고 신비한 기적적인 현상이 조금 있었다고 자기 이기적으로 더 외골수로 굳어져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릴 거 아니겠어요? 제가 늘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일상과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영육간의 복을 누리며 삶의 여정 걸어가시고,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 가문 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아 누리고 나누며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